여행작가 대왕TV 힘들고 지쳤을 때 출발 행복이 가득한 오늘이 함께하는 여행작가 대왕TV가 되겠습니다. 아 여왕님 아니 내가 이거 먹겠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많이 가졌어. 아 참나 많아요? 별로 안 많은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사람은 먹기에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여기는요 강원도 언주시 이마트고요. 요게 진짜 맛있어. 일단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대왕TV 인사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이마트의 특색 나물김밥. 요거는 예, 상품. 그리고 새우튀김 핫도그입니다. 핫도그 이름 몰라요. 여행님 야 이게 진짜 맛있는 김밥이다. 여행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양보한다 이거. 어떻게 잘 사왔네. 그리고 요거는 3,000원이래요. 예, 잘 사왔네. 그러니까 두 배야. 자꾸 그러면 안 먹어요. 아니 아니 두병이지만 한병 이 얘기야. 두병이지만 한병 한잔 받으시오. 성은이만 가자. 야 이마트에서 어? 산삼주 먹고 싶으면 나와보라 그래. 약올리는 방송 여행작가 대왕TV를 보겠습니다. 김밥이 좀 특이하네요. 아니 사올 때 알아야지. 이거는 나물김밥이야. 나물김밥. 나물김밥 일명 산채 김밥. 산채 김밥. 예, 아. 이마트에 있어요. 예. 아 이마트에 있어요. 예. 맛있네. 와 형님 이거 3,000원이면 거저다. 잘 사왔네. 아 근데 형님 이거 언제 다 먹냐. 큰일났다. 오늘 중에 다 먹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먹는 거에 진심인 형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예. 제가 먹어볼게요. 짬짜잔. 야 난 저는 손으로 집었는데 아까 예. 때려보겠습니다. 새우튀김이 정말 맛있네요. 한잔 받을게요. 성은이만 갑니다. 여님 이 핫도그가 나를 또 자극하네. 야 때려보겠습니다. 또 때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마트 옥상이거든요. 예, 예. 근데 나무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예. 음악도 들리고 좋네요. 창고로 여행작가 대왕TV는요 행사장 부스 내에서 부스 안에서 촬영을 위해서 한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마트 내에서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때려보겠습니다. 야 너무 맛있다 이거. 쌍따봉. 예 쌍따봉. 예, 또 때려보겠습니다 형님. 근데 이마트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다. 아. 야, 아무나 이마트랑 먹는 게 아니야. 네. 또 때려보겠습니다. 우리만 먹는 거예요. 형님 아, 술이 술술 넘어가. 와 속이 술술 넘어갑니다. 성훈이 만큼 이야 술이 아까 보긴 처음이네. 안주가 아 이거 연님 거구나. 안주가 좋잖아. 근데 형님 이거 보니까 이게 독이 들어갔다. 내가 진짜 맛있어서 그런데 독이 들어갔어. 이건 내가 딱 가져와서 먹겠습니다. 아 그런 게 없어요. 뭐 제 거잖아요. 이야 아니 그거 혼자 드시면 어떡해요 그거를. 아니 아 여왕님한테 먹으면 큰일 나. 이거 독이야 독. 제가 독이 되겠다 비만이 되겠다 이런 얘기야. 독이 되겠다가 아니고 예 네, 비만이 되겠다 내가. 오늘 나 과부 되는 거야. 아 그래요? 예. 과부 되는 거예요. 우리 여왕님의 쓸데없는 개그를 보고 계십니다. 네 또 때려보겠습니다. 이야 짱이다. 요거 먹고 짱따봉. 예 바꿔 먹어요. 아 뭔 얘기야 이게 더 맛있는 건데. 안 돼. 패스. 여행작가 대왕TV는 부스 안에서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마트 매장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총평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주 이마트는요 크기도 상당하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고요 특히 먹거리가 저렴하고 좋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꼭 이곳에서 드시지 않더라도 좋은 먹거리 사가지고 가까운 공원 또는 자택에 오셔가지고 맥주 한잔 소주 한잔 하시면 그것이 만원의 행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이마트 가서요 맛있는 추업이나 해를 또 사가지고 멋진 아주 멋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구매한 것은요 새우튀김 3,000원 김밥 4,000원 핫도그 3,000원 해가지고요 딱 만원입니다. 일명 만원의 행복이란 말이 되겠죠. 전국에 계신 대왕님들 여왕님들 이마트뿐 아니라 가까운 마트에서 이렇게 실속있는 쇼핑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참고로 이마트뿐 아니라 마트 내에서는요 음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주가 되겠지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예의와 매너로 마트 관계자들을 대해주시고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출발해보시겠습니다. 마무리를 향하여 출발! 출발! 참 지금은 30 배석이었습니다. 낙담 받으세요. 여님 뭔 얘기야. 매장이 많구만. 여님 일단은 매장에 있는 거 있잖아 안 먹잖아? 그럼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이 싫어한다? 뭐 막달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바람이 그러잖아. 한 병 더 드세요 이러네. 이 여님 거? 예, 제 거. 예, 그리고 요것도 제 거. 예, 때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먹고 산삼 먹어야 되겠어요. 왜요? 너무 다 인스턴트잖아요. 마무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때려보십니다. 연기인데 진짜로 요거 여님 4,000원이거든? 3,000원. 와 대박이다. 마무리를 하루 종일 해요. 아까부터 마무리한다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오늘도 여님한테 쿠사리를 먹고 있습니다. 여행작가 대한TV는 매일매일 한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므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휴대폰 날이 꼽힙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점점 줄어들어요. 헐 잠깐만요. 모두 행복하시오. 행복하세요. 꼴입니다. 끝. 여행작가 대왕TV.때 출발. 행복이 가득한 오늘이 함께하는 여행작가 대왕TV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